본격적인 가을 골프 시즌이 시작됐는데요. 아직까지도 이 슬라이스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 것 같아서 제가 오늘은 이 슬라이스 확실하게 잡는 방법을 가지고 왔습니다. 자, 이 슬라이스가 나오는 가장 큰 이유는요. 이 헤드 페이스 앵글이 열려 맞는 거예요. 이 헤드 페이스가 열려 맞는데 왼쪽으로 훅이나 드로우가 걸릴 수가 없습니다. 무조건 슬라이스 우측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제가 아주 효과적인 한 가지 방법을 갖고 왔습니다. 자, 그 방법을 하기 전에 제가 이 얘기는 반드시 드리고 싶은데요. 슬라이스 나시는 분들의 이 전체적인 정렬 그리고 에임을 보면요. 전부 다 이렇게 약간 오히려 왼쪽을 보고요. 그리고 이 헤드페이스도 닫아놓습니다. 헤드페이스를 닫아놓으면요. 이 측면에서 보면요. 스윙의 시작이 굉장히 일자 위로 가파르게 올라갈 확률이 높아져요. 가파르게. 원래는 스퀘어하게 놓으면은 완만하게 안쪽으로 드라이버 같은 경우에는 안쪽 궤도로 와서 옆에서 휘둘러 올려치는 인투아웃 궤도를 만들어야 되는데 우측으로 까지 말라고 헤드페이스를 이렇게 닫아놓잖아요. 그러면은 바깥쪽 위로 올라갈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그럼 가파르게 찍어치면서 우측으로 슬라이스가 나올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일단 슬라이스 나시는 분들은 당장에는 좀 불안한 느낌이 드시겠지만 오른발을 오히려 좀 뒤로 뺐으면 좋겠어요. 오른발을 뒤로 빼서 몸의 전체적인 정렬이 우측을 본다라는 느낌, 이 느낌이 있을 때 헤드페이스를 닫아줄 수 있는 슬라이스를 교정할 수 있는 그런 찬스가 훨씬 더 높아진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헤드페이스도 닫아놓지 말고 당연히 딱 스퀘어하게 놓는 게 좋겠죠. 페이스를 닫아놓는 건요, 닫아놓으면은 저기 뒤쪽 이쪽 보시면은 이 구간이 뜹니다. 이쪽이 뜨면 안 돼요. 딱 원래 헤드 생긴 세대로 놓게 되면은 손가락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이렇게 정확하게 놓아야 돼요. 자, 이게 첫 번째 점검 포인트입니다. 슬라이스를 교정하기 위한 첫 번째 점검 포인트. 일부러 조금 우측을 포자. 오른발을 빼서 그리고 뉴트럴하게 놓자. 자, 그 다음에 본격적으로 이제 슬라이스를 잡는 방법, 이 페이스 앵글을 스퀘어하게 잡는 방법을 말씀을 드릴 건데요. 오른손이 포인트입니다. 오른손 오른팔의 모습을 자세히 봐주세요. 오른손이 이렇게 낮게 내려와 있을 거예요. 만약에 오른손이 이렇게 오른팔을 이렇게 세워놓잖아요. 이 상태에서 볼 쳐볼게요. 그러면은 페이스가 열려서 우측으로 갈 확률이 굉장히 높아져요. 오른손이 위를 타고 올라가면요. 자, 근데 오른손 오른팔을 이렇게 낮게 내려놓잖아요. 자, 그러면은 헤드페이스를 닫을 수 있는 기회가 굉장히 많아집니다. 자, 그래서 셋업에서 우측 팔꿈치를 뻗어놓기보다는 우측 팔꿈치를 느슨하게 굽으면서 오른 손바닥을 약간 이렇게 하늘 보는 느낌, 이렇게 아래쪽에서 내려잡는 거예요. 자, 이렇게 놓으면은 나도 모르는 새의 임팩트 순간 때 헤드페이스를 닫기가 쉬워집니다. 이렇게 한번 쳐볼게요. 자, 오른손 오른팔을 평소보다 살짝 내려서 잡고 자신 있게 한번 쳐볼게요. 자, 저는 드로우를 치려는 의도는 없었어요. 그냥 최대한 일자로 치고 싶었는데 셋업에서 내 오른팔과 오른손에 의해서 약간 헤드페이스가 닫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평소에 슬라이스 나시는 분들은 이 열리는 헤드페이스를 일자로 잡아줄 수 있는 아주 좋은 연습 방법이 되겠죠. 그래서 셋업에서 오른발을 좀 뒤로 빼주시고 그리고 헤드페이스 닫아놓지 마세요. 뉴트럴하게 놓고 오른손 오른팔을 조금 굽어서 놓는 상태. 그러면 임팩트 때 뻗어지면서 닫혀요. 이 모습이 나오는 겁니다. 이걸 기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내려놓으시고 똑같이 스윙. 자, 이렇게 때려주시면은 이 평소에 슬라이스 나시는 분들, 페이스 앵글이 많이 열려서 슬라이스 나시는 분들도 페이스 앵글을 평소보다는 닿는 느낌을 느끼시기가 훨씬 쉬우실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오른손, 오른팔의 감각이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셋업에서 왼손을 너무 이렇게 스트롱으로 가면은 이거는 몸이 막힐 수 있는 확률이 높기 때문에 왼손은 그대로 두시고 오른손만 조금 구부리고 오른손바닥 하늘 보고 그립을 애초에 잡아주시는 거. 이 포인트로 한번 슬라이스 잡아보시기 바랍니다.